자, 인사를 먼저 드리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네, 정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2019년 울산광역시 태화강 신앙송 문화협회 그리고 34주년 기념 장학금 신앙송 음악회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그리고 시를 사랑하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피는 꽃, 도종환. 가장 아름다운 걸 버릴 줄 알아 꽃은 다시 핀다. 제 몸 가장 아름다운 꽃을 저를 키워준 들판에 걸음으로 돌려보낸 줄 알아 꽃은 봄이면 다시 살아난다. 가장 소중한 걸 미련 없이 버릴 줄 알아 꽃은 다시 살아난다. 하늘 아래 가장 사랑스럽던 열매도 저를 있게 한 숲이 원하면 되돌려줄 줄 알아 나무는 봄이면 다시 생명을 얻는다. 변치 않고 아름답게 있는 것은 없다. 영원히 가진 것을 누릴 수는 없다. 나무도 풀 한 포기도 사랑도 그걸 원하는 건 욕심이다. 바다까지 갔다가 제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와 제 몸 다 던져 수천의 알을 낳고 조용히 물밑으로 돌아가는 연어의 꽃. 물고기 한 마리도 영원히 살고자 할 때는 저를 버리고 가는 걸 보라. 저를 살게 한 강의 소리 알아듣고 물밑 가장 낮은 곳으로 말없이 돌아가는 물고기. 제가 뿌리 내렸던 대지의 목소리 귀담아 듣고 아낌없이 가진 것을 내어주는 꽃과 나무 깨끗이 버리지 않고는 영원히 살 수 없다.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우라 이 채 밑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었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래 내가 잡초되기 싫으니 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로다. 들르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 기가 얇은 자.
자는 그 입 또한 가랑이처럼 가볍고 귀가 두꺼운 자는 그 입 또한 달처럼 무거운 것. 생각이 깊은 자야 그대는 나무 말을 내 말처럼 하리라. 겸손한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쁨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야 그대 그 향기가 세상이 아름다워라. 억세에서 사랑까지 성기일견 하얀 눈 밑에서도 푸른 보리가 자라듯 삶의 온갖 아픔 속에서도 내 마음엔 조금씩 푸른 보리가 자라고 있었구나. 봄날의 풀잎은 내 걸음을 붙잡지 않았다. 날 세운 줄기는 안개로 몸을 가리고 지나온 시간들 잔소리에 맞으며 사랑이라 불러도 좋을 시간들을 서걱거린다. 꽃을 피우기 위해 온몸이 가려운 매화 가지에도 아침부터 우리 집 뜰 안을 서성이는 까치의 가벼운 발걸음과 긴 꼬리에도 봄은 움직이고 있었구나. 쓰린 심장으로 주저앉을 듯 서 있던 날들 가을빛은 주섬주섬 둥지를 찾는다. 들판마다 녹아있던 솜사탕이 살아나고 주변은 온통 붉은 꽃을 피운다. 아직 잔소리 녹지 않은 내 마음의 발틈에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일어서는 봄과 함께 하늘을 잡으려다 흐리는 휘어지고 어느덧 은발이 자연스럽다. 멈추는 것들은 눈물이 되고 바람소리만 거미줄에 걸린다. 내가 일어서는 봄 아침 내가 사는 세상과 내가 보는 사람들이 모두 새롭고 소중하여 고마움의 꽃망울이 터지는 봄. 소복을 하면 저렇듯 가벼운 몸짓이 될까. 흐느끼는 소리 저렇게 감미롭게 하늘에 닿을까. 봄은 겨울에도 숨어서
봄은 겨울에도 숨어서 나를 키우고 있었구나. 3시에서 5시 사이 도종환. 3번나무 잎 한쪽이 고추장 자리보다 더 빨갛게 물들고 있다. 지금 우주의 계절은 가을을 지나가고 있고 내 인생의 시간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와 있다. 내 생애 12시에서 1시 사이는 치열하였으나 그 뒤편은 벌레 먹은 자국이 많았다. 이미 나는 중심의 시간에서 멀어져 있지만 어두워지기 전까지 아직 몇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 고맙고 해가 다 저물기 전 구름을 물들이는 찬란한 노을과 황홀을 한 번은 허락하시리라는 생각만으로도 기쁘다. 머지않아 겨울이 올 것이다. 그때는 지구 북쪽 끝에 얼음이 녹아 가까운 바닷가 마을까지 얼음 조각을 흘려보내는 날이 오리라 한다. 그때도 숲은 내 저문 육신과 그림자를 내치지 않을 것을 믿는다. 지난 봄과 여름 내가 귀찮나무와 다람쥐와 아이들과 제비꽃을 얼마나 좋아하였는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보낸 시간이 얼마나 험했는지 꽃과 나무들이 알고 있으므로 고요한 대지가 손을 들어 증거해 줄 것이다. 아직도 내게는 몇 시간이 남아있다. 지금은 3시에서 5시 사이. 네, 4주년을 맞이해서 태화강 신앙송 문학협회 장학금 기부라는 의미 있는 문학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봄의 향기를 가득 담아가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무대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 무대를 위해서 정말 한 분 한 분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지에서 많이 대기도 하고 계시고 아직 무대를 또 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시낭송가도 계시거든요. 여러분 무대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고맙습니다. 또 지금 어둠 속에 계시지만 오늘 이 무대를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클라스의 앙상블 4중주 오늘 황민 지휘자님을 비롯해서 우리 바이올린의 신효지, 김지연 바이올린 단원과 그리고 오현진 우리 단원 네 분께서도 소리 없이 묵묵히 악기 연주를 해주셨거든요.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무대는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가 들어오실 때 전자초를 나눠드렸죠. 예, 뒤에 보시면은 예, 오픈 스위치가 있습니다. 지프를 벌써 켜셨는데요. 예, 마지막 무대는 한 분, 모든 분들이 커팅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노력하신 모든 분들이 나오실 때 초를 함께 해주시고 한 마음으로 밝혀주신다면 오늘 이 무대가 더 풍성하게 예,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무대는요. 촛불을 켜보라는 시낭송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마지막 무대인 만큼 환한 불빛으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촛불 하나 켜보.
어둠 밝힐 촛불 하나 켜고 욕기를 눌러봅니다. 내 몸 태우며 주의 밝음주는 몸짓에 겸모를 배워봅니다. 나의 그 무엇으로 당신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을지. 꿈만 꾸지 않고 꿈대로 살았더니 꿈이 이루어졌다.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러 푹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눈이 감을 받게. 내게는 찰나였을 뿐인데 나는 여생을 연시 콜로 때며 너를 앓는 일이 찾았다. 즐거우셨나요? 네. 저희들이 특별히 좀 차기적으로 준비한다고 새롭게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또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또 현악 사중전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좀 민망한 부분도 있는데 너무 또 색다른 모습이었죠. 그죠? 네. 여기 현악 사중전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저희들이 이제 횟수는 5년째로 돌로는 4년째입니다. 항상 특별하게 뒤에서 뒷받아주를 많이 해주신 우리 초대회장님, 남미수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제가 또 인사를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평일이라 그 7시 하다 보니까 차도 아마 좀 많이 막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무엇보다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 협회가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횟수로 5년째 하고 4회 창립 행사입니다. 우리 회장님 오늘 기발한 아이디어로 좀 색다른 어떤 신앙송이를 오늘 보셨지 싶습니다. 예, 우리 태화강 신앙송 문화협회가 울산에서 최고의 신앙송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격려와 사랑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걸음걸음 오늘 시 많이 가슴에 담으셨지요? 네, 흘리지 않게 예, 고이 곱게 걸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어쨌든 예,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고운 걸음 잘 걸으시고요. 그리고 행복한 예,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여자인이다 보니까 항상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혼하고 나서 비디오 테이프가 신랑 신부가 바뀐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코미디 같은 그런 일도 있었고요. 오늘 항상 그 봄이 오면 항상 봄아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꽃샘 주위. 그래서 오늘 난방도 또 많이 틀고 그랬는데 뭐 덥지는 않으셨죠? 네. 따뜻한 봄 기운으로 여러분들 봄 기운 만끽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들 그런 공자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시편 시를 300편을 읽으면 그 악인이 없어진답니다. 악기가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록 지금 오늘 편수가 좀 적지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채우는 걸로 하고 숙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읽고 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시는 걸음걸음 안전하게 편안하게 돌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단체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작열 교수님하고 교수님 그대로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